즐거운 만남으로 유쾌해지는 밤, 훈훈한 데이트와 함께합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외치며 섹시한 여자 가수에서 이젠 진정한 가수로 거듭나겠다고 외치는 당찬 가수. 아이돌 그룹의 혼수 속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매력을 마음껏 뽑는 가수 성은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저희 보이스맨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처음 인사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정말 반갑습니다. 가수 성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 사실 위문열차에서는 뭐 네. 이렇게 노래하시는 모습 네. 이렇게 간간히 볼 수가 있었는데 라디오 같은 경우는 국군방송은 그러면 처음 오신 건지요? 아 그건 아니고요. 뭐 예전에 문희준 씨가 하실 때는 뭐 아. 금요일 게스트도 한 적이 있었고 아. 뭐 이제 가끔 이제 오죠. 네, 네 본의 아니게. 어때요? 네 국군방송 하면은 처음 오신 분들은 다들 네. 다 군인들만 있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 성우 씨도 처음 오셨을 때 그랬나요? 저는 뭐 그런 거는 알고 있었고요. 네. 제가 그전에는 위문 공연을 좀 많이 다녀서 그래서 매일 금요일에 문희준 씨를 만나러 네. 예, 출근을 하곤 했었는데 아. 문희준 씨였으면은 네. 몇 년, 한 2년 전인가요? 아, 3년 된 것 같은데요. 전에, 네. 네. 그래요. 아무튼 보이스메일에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자, 이번에 그 디지털 싱글 앨범 발표하셨는데요. 네. 사랑하면 뭐해? 네. 네. 앨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전에 또 너 하나만이라는 곡으로 약간 미디움 템포의 발라드로 인사를 드린 적이 있는데 네. 몇 개월 안 됐죠? 네, 사랑하면 뭐해라는 좀 한국인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정통 발라드로 네. 네,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사랑하면 네. 뭐해. 네. 그 성은 씨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이 좀 댄스 음악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이렇게 발라드, 아주 애절한 발라드인데 발라드를 택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글쎄요. 제가 처음에 욕이라는 네. 곡으로 섹시한 댄스로 네. 데뷔를 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도 뭐 발랄한 것도 했었고 많이 했었지만 네. 워낙 그때가 강했었나 봐요. 제가 그때 사감 선생님 같은 오피스룩을 입고 안경 네, 안경 꼈죠. 끼고 아, 맞다. 예. 근데 그 이미지가 이제 너무 강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앨범들도 좀 부드러운 이미지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네. 워낙 많이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언젠가는 좀 발라드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 이번에 어떻게 좋은 기회가 돼서 네. 네, 들려드리게 됐어요. 사실 그 이렇게 그 무대에 있는 모습을 시청자나 이렇게 관객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 참 춤추면서 노래하는 것보다 가만히 서서 발라드 음악을 이렇게 노래하는 게 네. 훨씬 쉬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은 더 이렇게 미세한 부분을 신경 써야 되고 굉장히 네. 더 힘들지 않나요 오히려? 근데 서로 뭐 힘든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좀 뭐 댄스 음악도 어렵지만 또 발라드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네. 저는 어려운 거를 떠나서 늘 이렇게 춤을 추다가 가만히 서서 노래 부르려니까 뭔가 허전하고 뭔가 이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왠지 춤추는 저를 더 많이 기억하시니까 어색하지 않을까 뭐 한쪽 손이라도 어떻게 좀 춤을 춰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예예 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약간 좀 아 그 네. 후주가 나오잖아요 간주가 나오면 굉장히 그때 뭘 해야 할지 어색하더라고요. 그렇죠. 고개를 푹 네. 숙이고 있어요. 맞아요. 딴 생각하려고 해도 네. 네. 사실 그 댄스 음악도 표정이나 뭐 액션 어떻게 보면 연기인데 네. 발라드도 특히나 그렇게 간주 부분이나 이럴 때는 네. 연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연기를 하다가도 늘 저는 이제 댄스 음악을 하면서 3분 넘짓한 시간 동안 정말 꽉 차게 하고 나오거든요. 네. 꽉 차게. 되게 꽉 차게 바쁘게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뭔가 이게 좀 덜한 것 같고 예, 좀 그렇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좀 저한테도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 이 제가 인터뷰하는 걸 잠깐 봤는데 네. 발라드 가수로 이미지 변신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보컬 트레이닝을 아. 6시간씩 했다. 아. 야, 이건 매일매일 6시간 할 수 없고요. 그렇죠. 예, 네, 사실 뭐
정훈 씨도 가수시니까 아시겠지만 뭐 앨범 이제 준비에 들어가게 되면 한 몇 네. 개월간은 뭐 6시간뿐만 아니라 뭐 30분 하고 30분 쉬고 30분 하고 3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하루 왼종일 할 때도 있고. 맞아요. 예. 이제 내 노래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사전 작업을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뭐 녹음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는 늘 이제 공연을 하니까 또 연습이 연습도 거죠. 되면서 예. 예, 늘기도 하고 또 중간 중간에 이제 또 아 조금 계속 똑같은 노래를 부르다 보면 라이브를 하다 보면 이게 처음에 가려고 했던 감성이랑 조금 벗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일주일에 몇 번 중간 중간 가서 체크하고 작곡가분이랑 뭐 그 정도. 야. 예. 굉장히 바쁜 스케줄인데도 굉장히 네. 열심히 하시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군대에 있으면서 가끔 공연을 하면요. 네. 이렇게 막 몇 개월 안 하다가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굉장히 안 돼요, 노래가. 네. 그런 게 사실이라서 맞아요. 정말 네. 매일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 네. 네. 아무튼 성훈 씨 연습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지금 네. 뭐. 그, 이번 이렇게 앨범 네. 제목 노래 제목이 사랑하면 뭐해 사랑하면 뭐해 약간 뭐랄까 이 회의적 그렇죠. 되나? 도전적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랑할 때는 많은 남녀분들이 정말 미친 듯이 사랑하잖아요. 네. 근데 헤어지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보고 싶어도 연락할 수 없고 네. 그리고 약간은 좀 사랑하다가 이별을 겪고 그러다 보면 반복적이게 되다 보면 네. 허탈해지고 허무해지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그냥 혼잣말로 에이 사랑하면 뭐해 이렇게 하는 그런 감성인데 그러고도 또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또 새로 언제 그랬냐는 듯 아. 다시 또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에이. 표현한 거죠. 작곡가분이 또 작사도 같이 해주셨는데 아, 예. 저보다 한참 어린 남동생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여자 가사를 굉장히 잘 쓰고 이게 샤워를 하면서 생각했대요. 저보다 연애 경험이 훨씬 많은 친구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감성을 배우는데 샤워하면서 느꼈대요. 아 진짜 사랑하면 뭐해 이렇게 뭐 해서 그냥 아 이거다 싶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성훈 씨 본인은 어떠세요? 이렇게 참 사실 노래를 부를 때 네. 특히 발라드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과 다른 나의 어떤 가치관과 다른 이 가사를 부를 때도 있는데 네. 이번 노래는 어떻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신지 사랑에 제가 지금 사랑이 회의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끝도 아름다웠고 지금까지는 그래서 회의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또 옛사람이 점점 잊혀져가고 이럴 때 문득 그냥 아 사랑이 진짜 뭘까 하면서도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마음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이 사랑하면 뭐해를 가끔 장난식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단어지만 어떤 분은 아예 사랑하면 뭐해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사랑하면 뭐해 이렇게 아, 뭐 할까 아 그런 뜻도 되는구나 사랑하면 뭐해 뭘 해야 될까 뭐해 네. 뭐하니 니네 사랑하면 뭐해 이렇게 예. 약간 뭐 이렇게 아름답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네 방금 형원 씨가 사랑하면 뭐해 하면서 네. 그 주먹을 쥐고 타고 계셨는데. 노래하실 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아. 예, 사랑하면 뭐해? 이렇게. 사랑하면 뭐해?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 네. 막방쯤에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팬 서비스로. 네. 네. 그래요. 이제 사랑하면 뭐해? 네. 이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라이브로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네요. 네. 네. 자, 사랑하면 뭐해?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